MBTI 파이트! 저는 MBTI와 상관없이 고를 거예요. 나의 본능대로! 저는 상대방을 잘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Let's go! 첫 번째 질문! 예상보다 빨리 끝난 촬영 덕분에 생긴 여유 시간! 뭘 하면 좋을까? 나 여기! 하나, 둘, 셋! 하! 예! 나 여기! 아, 잠깐만! 먼저, 먼저 말씀하세요, 먼저! 아, 예, 내가 먼저 얘기해야겠어요! 여유 시간이 갑자기 생겼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하다가 끝난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지금 이 시간에 나가도 뭘 많이 못해요. 그냥 숙소에 와서 자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요. 숙소에 가서 자면요, 그 시간을 다 낭비하는 거이지 않을까요? 아니 숙소에서? 영화도 볼 수 있고? 왜냐면 에이 이 시간에 영화만 갈 수 있는데 자면 되죠. 밤에 자면 되죠. 근데 이거 아마 설득 여유 시간에 차라리 아니 근데 솔직히 아니 원래였으면 나도 집 갔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놀러 가고 싶은 기분이라. 저는요 집에 친구 초대해서요 편안한 집에서 친구들이랑 영화 보고 침대 누워서 또 누우면 잠들잖아. 그럼 피곤한 거예요. 집에서 있어야겠네. 그러니까 아니야. 답답하게 피곤한 거야. 에이 피곤하지 마라. 피곤했네. 근데 언니도 시간 여유가 생기면 바로 언니가 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밖에 계획을 짜서 집에서 있지 나는. 아니에요. 언니가 얼마나 밖으로 이렇게 같이 놀러 가고 했는데 언니 그거 기억 다 안 나는 거야. 너희가 나가는 거 좋아하잖아. 근데 잠시만요. 우리 위해 했던 거다. 다 우리 위해 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뭐 말하려고 하는 거. 근데 여기서 핵심은 우리는 같이 살기 때문에 집에 가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약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럼 혼자 간다. 집으로. 저는 근데 그럼 밖에 갈래. 왔어. 왔어. 그래 잘했어. 집에 혼자 있기 무서워. 난 집에 있을게. 너는? So sad. 아니 집에 초대할게 내가. 아니 저는 혼자 있는 거. 난 밖에 가고 싶어. 친구 초대해서 없죠. 근데 일단 되게 뭔가 에너지를 많이 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더 에너지를 쓸 힘이 없어요. 안녕 하고 이제 집에 가서 나의 시간을 보내고. 나의 시간. 내 시간은? 이제 반신욕도 하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밖에 나가면요 산책도 하고. 밖에 나가면 이제 모자도 쓰고. 모자도. 언니 모자를 쓰는 게 왜 어때서요? 뭐지? 역시. 나 아이야. 언니 역시. Secretly I였. 난 아이였어. I became I. 난 아이. I've never been I before. 그러니까요, 언니가. 근데 이런 상황에서 I일 수 있지. 상황마다 바뀌니까 나도 우리는 I인데 이 상황에서 E 돼버렸네. 나 다음 것도 궁금해. 뉴진스 앞에 유정이 나타나서 2주 동안 혼자 휴식하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유정이 모르는 비밀 통로를 발견한다면? 자 이제 퍼즐 봅시다. 나 헷갈려. 이 요정 어떤 요정인데? 나쁜 요정? 나 좋은 요정인 줄?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정하자. 하나 둘 셋. 빰빰 빠바밤. 또 마지막 이해 안 했어. 아 이해 안 됐어? 아. 그러니까 알고만 있되 나가진 않을 건지. 근데 이 요정 성격은 좋은 성격인가 나쁜 성격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건 중요하잖아. 왜냐면 내가 얼마나 불안한 거. 난 안 무서워. 그게 나쁜 애인지 착한 애인지. 나쁜 요정이로 어떻게 생겨났지. 나도 왜 무서워? 그럼 너네 집에 2주 더 있어 있다. 그럼 또 나가면 돼서 비밀 통로. 시작. 아니 요정이 모르는 거 아닌가? 요정이 모르는지 어떻게 알아? 요정이 그냥 조그만한? 요정이 좋겠네. 근데 밖에 나가서 다른 요정 많아서 그 요정은 그 이 요정이 하나 말고 요정이 하나 있어. 지금 내가 본 게 앤들 때문에 이게 꼬이고 있어. 내 상상력이 나 지금 요정이 무슨 색깔인지 상상하고 있어. 앤들 때문에 꼬이고 있어. 근데 요정이 조그맣대. 그러면 언니 만약에 나가요? 그러면 친구들 데리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거기 안으로. 그러면 거기 있어도 외롭지 않잖아요. 불안해서 안 나가면 그 2주 동안은 계속 있어야 돼요. 근데 설득하는 거지? 이 비밀 통로는 어떻게 생길지 모르잖아. 미끄럼틀이야 생각해봐. 아니 미끄럼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길! 그냥 무한 길! 근데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요즘 할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야. 근데 2주야. 2주 동안 배달
배달 있지. 아니 언니. 요즘 막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너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밖에 보면 사고 싶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 지금이 기회야. 아니요, 그 지금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언니 1주도 힘들어요. 어떻게 2주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고 혼자 2주 동안? 잠깐만. 와, 나 데려가줘. 그래도 그렇게 막. Come on, come on. 주연이 뭐야? 아니 왜? 근데 뭔가 들킬까봐 좀 안 들켜 안 들켜. 아 뭔가 좀 불안해요 뭔가. 뭐 내가 이걸 어기는 거잖아요 이 약속을. 저는 집에 있어도 너무 좋아요. 완벽했다. 오 대박. 뭐야 타이밍? 이하 이나. 나 이야. 나 이인가 봐. 나 진짜 이인가 봐. 이인가 봐. 나 그냥 이해를 해야겠다. 왔다 갔다 하네. 와. 텍스 커션. 오케이. 비 오는 날 혼자 창밖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So are you guys ready? Yes. Yeah. 하나 둘 셋. 와. 뭔가 비 보면 약간 일단. 아, 언제부터 비 왔을까? 밖에 나가면 얼마나 추울까? 비 오는 날씨에 어떤 노래를 들으면 좋을지도 고민해보고. 이게 재밌잖아요. 아, 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리고 비 오는 날 맛있는 것도. 나는 그냥 비가 오면 아 비가 오네? 깔끔이야. 저는 비가 오면 옷이랑 신발 같은 거, 흰 신발 같은 거 안 신으려고 하고. 에 어차피 뭐 입어도 젖을 건데. 비 왔을 때 내가 젖고 이런 게 싫어가지고 그런 생각. 젖는 게 너무 좋은데? 솔직히 나는 비 오면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없어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비 오는데 혼자 창밖을 본다? 근데 내가 나갈 수 있다? 그러면 나 비 맞으러 가야지! 핑크 상이다. 난 그냥 비 맞으러 나가고 싶다. 그럼 너 약간 비 보면 딱 떠오른 놀이 떠오르진 않아? 그냥 비 빨리 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아 약간 그런 와 지금 꽃들은 다 물 받고 있을 텐데. 근데 여기가 어떤 꽃까지? 근데 혜인이가 그것도 상상이잖아요. 맞아. 그리고 혜인이가 비 오면 되게 그 분위기에 취해서 어떤 노래를 듣고 싶은지 맞아요. 그런 상상까지 하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 같아. 여기 있는 거 같아. 굳이 데려왔어. 데려왔어. 이미 손잡고 있어. 나는 지금 다니엔의 눈빛을 보고 이미 설득당했어. 눈빛이 사실 난 신발 생각도 안 하는 거 같아. 그냥 아 비 오네 우산 챙겨야겠다. 저는 보통 비를 보면 약간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먼저 상상하고 맛있겠다. 그리고 혜인이처럼 어떤 노래 분위기가 잘 어울릴지 비가 언제까지 올지 얼마나 오고 있는지 그리고 핫초코 아. 비 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걸 듣고 비치 만들어. 아 그리고 비 오는 소리 듣고 부침개 먹는 부침개 먹고 싶어하는 행동도 그런 것도 상상하고 온 상태에서 전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언니 부침개 좋아하잖아요. 맛있다. 가만. 언니 부침개 때문에 가는 건 아니죠? 아. 과연 오 맞아. 오 근데 우리 둘 다 했어요. 맞아. 근데 엔 맞아. 셋 다 엔. Yes. 재밌어. 다 함께 요리를 하고 식탁에 앉은 뉴진스. 근데 요리가 조금 맛이 없다.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Okay. 하나 둘 셋. 우리 한 번도 안 만나지 않았냐, 나. 헤이, 예를 들면 볶음밥 만들었다? 그럼 맛있었다. 그럼 양파 좀 더 넣어서 했나? 고기 좀 더 넣었으면 좀 더 맛있었을까? 약간 수프 같은 것도 먹을 때 양념을 안 하거나 이렇게 소금을 안 넣으면 되게 맛없는데 근데 막상 넣으면 엄청 고소해지고 맛있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조금씩 추가하면서. 아 근데 나 사실 이거 좀 애매해. 저도 애매해요. 뭔가 내가 베이킹을 할 때는 계량일 것 같고 네, 요리를 할 때는 그냥 아 간장 좀 더 넣을 거일 것 같고 나는 다른 걸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럼 나는 해야지. 나도 그거. 아니 나는 맛있을 때까지 뭘 할 것 같아. 맛이 없나? 그까지 맛있는 배달 시켜야겠다. 우린 배달팀. 안 먹을래. 제가 요리해 줄게요. 요리를 안 하는 사람들이래요. 나깍두기 원뜨리 까뜨리. 오케이 다음. 오 I'm sorry. 멤버를 위해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는 뉴진스. 어떤 반응이 더 감동적일까?
선물도 너무 센스 없고 있고 아, 센스 있고 센스 너무 많네. 하나 둘 셋 짜잔. 와 서프라이즈 파티 너무 감동이야. 진짜 너무 음식도 맛있어 보이고 정말 고마워. 아니 언니 해볼래? 나? 하나 둘 셋 케이크 진짜 크다. 와 어디에 샀을까? 무슨 맛일까? 선물 진짜 많네. 와 고마워. 그러니까 민준이 한번 나가볼래? 민지 언니 민지 언니 민지 언니 한번 나가볼래? 언니 하나 둘 셋 액션. 아 고마워. 와 이거 어디서 샀어? 너무 예쁘다. 고마워. 어 케이크 어디서 샀어? 어 고마워. 나 저 케이크 진짜 찾아보고 있었거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나는 확실해. 하나 둘 셋. 우와 깔끔하게 오, 깔끔해 깔끔해. 근데 오늘 자주 봐요. 자주 보네 앞으로. 오케이 okay. 일단 스프라이즈 파티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거에 감동을 받지 않을까요? 나는 저런 단어가 정말 임팩트 있다 생각해. 나는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 라는 저 단어가 나의 내 귀에 팍 꽂혔어요. 진짜 저걸 들으면 얼마나 그 준비해준 사람이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하겠어요.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감동받은 마음을 그만큼 표현해야지 그 사람도 행복해하고. 근데 약간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은 제가 엄청 열심히 준비해준 선물과 케이크를 너무 예쁘고 고맙고 이런 거를 언급해주는 게 저는 더 좋아요. 난 약간 케이크랑 선물을 진짜 공들여서 물론 모두 그렇겠지만 디테일하게 찾아보잖아 우리가. 근데 그거를 딱 내가 신경 쓴 포인트를 딱 디테일하게 찾아봐서 알아봐줬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뭔가 고마워 어디 잊지 못할 거야 고마워 감동이야 이거는 그럼 나의 안 돼요 설득돼. 그거는 그냥 잊지 마. 그거는 그냥 날라갔어.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뭔가 진짜 몸에 바로 하나하나 보고 저 케이크 내가 그때 말했던 건데 라고 알아봐 주면 그게 너무 감동. 그쵸. 근데 그거를 조금 이따가 말하면 안 돼요? 딱 봤는데? 내가 막 엄청 열심히 준비했어. 오 마이 갓 정말 고마워 부터 알아주지 않을까요? 믿을 수 없어. 나 T인가 봐? 아, 나도 자주 바뀐다 그랬잖아. 나. 근데 뭔가 확실히 디테일하게 그래. 예를 들면 뭐 목걸이 선물해 줬다. 나 진짜 이해해요. 좁혀지지 않는 거리. 다음 누구지? 해외 출장 중 갑작스러운 일정 취소로 하루 휴가를 받았다면 다들 괜찮았나요? 네. 재밌나요? 하나, 둘, 셋. 예스. 와. 예스. 설득 시작. 저는 뭔가 어쨌든 다른 나라잖아요. 제가 원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그렇다면 뭔가 알차게 보내기보다는 그냥 흘러가게 두고 싶어요. 시간. 근데 나도 그냥 여기일 것 같아. 그렇게 쉽게 오는. 근데 설득력 뭐야? 설득력 뭐야? 아 근데 생각해봐. 찾아봐서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여기 좀 맛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서 먹고 약간 그런 여유 가지면. 아 근데 미안 중간이다. 네 어디가? 맛집은 찾아봐야 될 것 같아. 맞아요. 맛집은 찾아. 시간 다 마시는데 뭐 찾아. 안 돼 안 돼 맛집은 찾아보고 만 찾아봐야 된다.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는 거는 좀 안 돼 안 돼. 난 차라리 그냥 주변에 있는 주변을 돌려보고.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찾아보고 노력을 맞아. 하면 더 아름답고 난 노력 안 하는 거야? 아 근데 봐봐 만약에 우리가 하루 휴가를 받았어? 만약에 근데 놀이공원을 예약할 수 있어? 그럼 그거 예약해야 돼? 찾아봐야 돼? 놀이공원 계획을 짜야 돼? 저기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놀이공원? 아닌가? 근데 약간 너무 안 돼! 혜린이 지금 뭐야? 안 할 거지? 놀이공원? 그냥 너무 구체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여유롭게 그 하루 휴가를 보내고 싶어요. 야, 그럴 수 있지. 우리 스페인 갔을 때 그냥 스페인 갔을 때? 오케이, 피였다. 아, 난 피야. 맞아, 난 피야.
근데 제가 예전에 J였거든요. 왜냐면 저는 P랑 J랑 이게 많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J. 그 결국에 나왔던 MBTI랑 난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막상 뭔가 골라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저는 아,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제 MBTI랑. 난 좀 다르긴 했다가도 맞다가도. MBTI는 뭘까? 어렵네. 어려워.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러 가볼까요? 좋아요. 좋아. 어디로? 점프해서 어디로? 점프해서? 우리 예. 점프. 순간이동. 혼자봐줘요.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이거 봐. 여기가 어디지? 여기? 어? 여기가 어디지? 지금 이게 두부 안에 있는 것 같아. 두부? 지문이 떴다. 오! Ready? Yeah. Yeah. 어느 날 낯선 곳에서 눈을 뜬 유진세. 여기가 어디지? 주위를 돌려보는데 이곳은 어디지, 토끼들이 여기가? 사는 마을? 물음표. 난 토끼가 아닌데 어떡하지? 일단 상황을 살펴본다. 완전 신나. 빨리 토끼 친구들을 만나러 가보자. 아, 근데 우리가 토끼가 나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신나지만 일단 토끼 아니니까. 근데 그 토끼들이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너무 커서. 얘네가 엄청 작지 않나요? 일단 먼저 상황을 살펴보고 괜찮겠다 하면서 그때 완전 신나 만나러 가보는 거지. 나도 그렇긴 한데 일단 신나고 친구들 만나러 가보자. 약간 으악이 아니라 톡톡톡 안녕하세요 저희 뉴진스인데요 혹시 신나잖아. 전 그냥 버니즈를 너무 만나고 싶어서 달려갈 것 같아. 신나서 친구들 만나러 가자. 오케이. Let's go! 가자! 가보자! 이제 우리 친구들 만나러! 마을 입구에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유진스. 이때 어디선가 나타난 토끼 한 마리. 어? 토끼 같아. 유진스에게 지도를 주고는 어디론가 뛰어간다! 진짜? 그럼 난 바로 다 따라갈 거지. 에이! 고마워 토끼! 지도를 보며 어디를 먼저 갈지 정해본다. 에이! 토끼는 어디로 가는 거지? 지도를 들고 토끼의 뒤를 쫓아간다. 나는 쫓아갈래. 솔직히 이거. 야 솔직히 비잖아. 토끼가 와서 이렇게 던지고. 잠깐만 같이 가. 잠깐만 일 것 같긴 해. 쫓아간다. 그죠? 쫓아가자. 그게 재밌죠. 그게 자, 재밌죠. 한번 쫓아간 거야. 둘셋 B. 안녕. 어디 가? 체포됐다. 지도를 던진 죄. 마을 사망 중인 유진스. 그런데 어디선가 들리는 울음소리? 이럴 수가. 아기 토끼가 울고 있잖아. 도르르. 내게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어. 토끼야 왜 울고 있어? 물어본다. 왜 울고 있어? 울지마 토끼야. 일단 울고 있는 아기 토끼를 달래준다. 애기잖아요. 토끼 울지 마. 토끼 울지 마. 안 나도. 힙하게 달래주는 거 너무 마음에 들었어. 나는 B. 하나, 둘, 셋, B. 근데 뭔가 울고 있는 아기 토끼를 보면 바로 안아주고 싶지 않을까? 그런 거 같아요. 울지 마. 얘 울고 있어. 토끼. 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얘 울고 있어. 어떻게 할 거야? B. 잠깐! 우리가 달려주니까 울음을 그쳤대요. 어? 울음을 그친 아기 토끼. 유진스를 빤히 보더니 난 어느 마을에 살았니? 묻는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설명하지? 도대체 이 작은 귀엽고 아주 사랑스러운 생명체에게? 나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왔어. 에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은 재밌는 물건이 많은 곳이야. 나는 A일 것 같아. 제대로 된 정보를 주긴 해야지. 네. 그쵸. 저도 A. 하나, 둘, 셋! A! 진짜요? 다들? 네. 아, B이긴 한데. 근데 그리고 이 토끼가 서울이라는 도시를 알고 있을지 모를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B였어? 저는 딱 이 이유로 뭔가 그냥 그 곳을 말하는 것보다 약간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 서울이라고 말해주고 서울을 설명해주자. 둘 다!
뉴진스와 금세 친해진 아기 토끼. 아기 토끼는 친구들을 소개해주겠다며 마을 놀이터로 데려가는데 놀이터에 도착했더니 잔뜩 모여있는 토끼 마을 주민들. 안녕, 우리는 뉴진스야. 우리 빨리 친구가 되어보자. 토끼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친해지지? 조금 걱정이 든다. 우리는 A. 우리는 이거는 A죠. 해볼까요? 하나, 말해보세요. 둘, 셋, A. 안녕, 우리는 뉴진스야. 우리 빨리 친구가 되어보자. 부담스럽겠다. 솔직히 좀 많이 부담스럽겠다, 토끼들은. 너희 집에 초대해주면 안 될까? 토끼들은 우리가 머무는 곳이 궁금한가 봐. 좋았어, 집들이야. 내일 우리 집으로 모여. 와! 에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집들이 계획을 세워본다. 너무 대단한 하루였어. 일단 자고 일어나서 내일 생각해봐야지. 어떻게 이렇게 어? 무책임할 수가 그러니까요. 있죠? 하나, 둘, 셋. 에이! 똑똑 노크 소리에 눈을 뗀 뉴진스. 문을 열고 나가보니 누가 몰래 두고 간 케이크가 놓여있는데 어라? 이건 비밀 쪽지? 어제 피곤해 보여서 만들었어. 힘내. 고마워 토끼. 케이크를 먹으며 힘을 내본다. 내가 어제 너무 피곤한 걸 티냈나? 왠지 미안한데. 난 약간 비긴 해. 나도 비긴 한데. 저도 비긴 해요. 미안한데. 막상 케이크를 보면 힘내야겠다 하지 않을까? 봐봐, 이렇게. 넌 내일 케이크야, 내일 케이크야. 이렇게 딱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케이크가 있어. 케이크가 있어서 초는? 기분이 어떨까? 우리 쳐다보는 토끼들인가? 난 자고 있을게, 그럼. 오케이. 케이크야, 힘내. 노크는? 아, 똑똑똑. 민지야. 이게 뭐지? 케이크잖아. 어제 피곤한 거에서 만들었어. 힘내. 근데 일단 기분이 좋아질 것 같긴 해. 어떡해. 고마워 토끼일 것 같아. 네. 이해할끔 말해서. 이거네. 그게 이거예요. 상황을 이렇게 해봐야지. 해보니까 아이들. 당연히 이거네. 답이 나오네. 에이. 고마워 토끼. 고마워. 케이크는 맛있게 먹겠어요. 냠냠. 오늘은 드디어 토끼들이 놀러 오기로 한 날인데 토끼들을 위한 음식을, 어떤 음식을 준비할까요? 에이! 어제 발견한 토끼 마을 요리책을 뒤져 레시피대로 요리한다! 토끼들은 당근을 좋아하니까 우선 주황색으로? 네! 감을 따른다! 주황색, 주황색. 잠깐! 저는 A일 것 같아요. A가 좀 더 토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감을 따르다가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 에이! 레시피! 레시피대로. 레시피는 자. Take it. Don't break it. I wanna see you taste it. 읽었어. 읽어볼게요. 오케이. 토끼들이 오기로 한 시간. 문까지 열어놨는데 그런데 토끼들이 왜 안 오지? 아주 약속을 안 지키는 토끼들이구먼. 근데 왜 늦은 걸까? 혹시 선물 사느라 늦은 건가? 토끼들을 마주 나간다.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B일 것 같아요. A일 것 같아요. 나도 A. 원래 잘 지키는 토끼들이었으면 왜 이번에 안 지켰을까? 왜 이번에 안 지켰을까? 약간 선물을 사느라 늦은 건가는 너무 약간 김치국 아닐까요? 김치국? 약간 괜히 오버해서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그렇게 기대함을 올리고 만약에 결국엔 왔는데 선물 없이 오면 너무 속상하지 않을까? 그러네. 쓸데없는 기대함을. 근데 너무 약속을 안 지키는 토끼들이구만. 맞잖아요. 안 왔잖아요. 안 왔잖아요. 근데 매번 안 지키는 토끼들이 아니니까. 근데 왜 늦는 거지? 나는 약간 토끼들이구만. 근데 왜 늦은 걸까? 약간 이런 느낌. 하나, 둘, 오케이. 둘, 셋. 에이! 우리 A를 되게 좋아하구나. 그러게? 우리 다 A네? 오늘 왜 A 그렇게 좋아하지? A. 이때 뉴진스를 위한 선물을 잔뜩 들고 등장한 토끼들.
드디어 파티 시작이야. 유지스가 원하는 파티 느낌은 A. 밥 먹고 차를 마시며 토끼들과 대화를 나눠볼래. 노래도 들고 신나게 놀아보자 토끼 친구들. 이건 당연히 B죠 여러분. 당연히 어쩌자 음악을 최고. 이미 노래는 BGM, BGM. 여러분 친해지는 데는 음악이 최고예요. BGM처럼.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냥 대화 나누는 건 조금 심심하고 뭔가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신나게 놀아보자. 신나게 놀아보자 토끼 친구들. 오, 오. 하나, 둘, 셋. B. B, please. 토끼들을 위해 축가 공연을 열기로 한 유진스. 서로 안무를 한번 맞춰보고 성공적으로 공연을 끝냈다. 와, 연습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쳐? 정말 대단해. 어때? 우리 멋지지? 우리 이거 1년 동안 열심히 연습한 건데. 난 후후. 저도 여기요. 나도 여기요. 저도 여기요. 우리 어때? 멋지지? 방금 엔진 정말 안 멋있네. 다시 할게요. 긴장부터. 멋있게 멋있게.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자, 구구. 토끼들 신나게 놀아지. 귀여워. 재밌었다. 멋있었다. 귀여워. 앵콜 해주세요. 멋있지. 구구. 우리 어때? 멋있지? 무대에서 내려오는 유진스. 계단에서 발을 삐끗하는데. 우리 토끼 걸로 떨어지고 있어. 무서움에 눈을 꼭 감았다 뜨는데 여기는 숙소? 이거 꿈이었나? 에이, 재밌는 꿈이었어. 이제 하루를 시작해볼까? B. 혹시 아직도 토끼 마을? 서둘러 커튼을 열고 바깥을 확인해본다. 난 B. B. 약간 좋은 꿈이 꿀 때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아? 바로 재밌는 꿈이었어 는 못할 것 같아. 약간 마무리 할 수 없을 것 같아. 마음이 남겨 있는데. 설마 너무 슬퍼. 꿈은 아닐 거야. 이 두부 왕 확인해 보는 걸로 두부 하자. 두부 속인데. 오케이, 그럼 외쳐봅시다. 하나, 둘, 셋. B. 혹시 아직도 B. 토끼 마을? 충격적인 결과? 충격적인 결과? 반전! 뉴진스의 MBTI는? MBTI는 뭐야? E, S, T. 실력이 좋고 목표를 계획적으로 설정 꼭 해내는 타입이래요. 그럼 내가 사실 뉴진스의 MBTI를 내 걸로 하려는 목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계획적으로 엑스맨이지. 설정했던 거지. 헐, 오늘 엑스맨이 너희를 홀린 거지. 그건 아니고요. 좀 더 일부러 잠시 우리 깨버렸어. 토끼 마을까지 데려가고 다 목표를 그 맹연기는 다 거짓이었다. 언니 이것도 다 계획 세운 거 아니었어요? 연기의 연기였어. 그럼 지금까지 뉴진스의 MBTI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나도 가끔씩 뭔가 성격이 또 달라진 것 같아. 계획적인 것들을 같이 뭘 해야 되는 거 확실히 있으니까 팀으로 합쳤을 때 주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이런 팀이 인가 봐요. 연습하는 그 스타일을 보면 ESTJ라는 느낌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네. MBTI가 똑같다고 해서 뭔가 똑같은 건 아닌 것 같고. MBTI는 뭐 기분마다랑 날씨마다 바뀌어요. 맞아요. 날씨. 비 오면 갑자기 저도 ESTJ 돼도 몰라요. 맞아요. 너무 재밌었다, 그치? 맞아요. 재밌는 하루. MBTI와 함께. 우리는 이 토끼들과 함께 퇴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들 뛰어온다. 안녕. 와. 나도. 한 명이 하면 다 따라해.